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13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이 인도에 있다. 이런 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Jesus in India. 그 이제 제목을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 무덤 성지 인도에 있다. 또 그리고 불교 제4차 결집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제 전설도 있다. 이런 뭐 주제를 가지고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그림은 그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가서 제가 직접 촬영을 한 거거든요. 참으로 세상에는 희귀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믿을 수도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가끔 존재해서 세상을 놀라게도 하고 흥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인도 카슈미르 스리나가르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말인가 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뭐 이 스토리는 제가 지어낸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니고 이에 대한 그 책도 발간되어 있고 또 예수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2014년 이곳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불교계 인터넷 신문 불교닷컴에 이제 기고해서 반향을 좀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불교 리서치를 하다 보니 카슈미르 스리나가르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불교 결집과 대승불교에 대한 현장 답사와 자료 조사차 스리나가르에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 성지인 로자발에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로자발은 지명입니다. 지명. 라우자발에 이제 준말이고 라우자는 애원자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현지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유주 아시프라고 부릅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이사라고 호칭을 하고 현지에 가면 샤린 오브 하자르트 유주 아시프라고 간판이 세워져 있고 옆에는 이제 코란과 성경의 근거까지 제시하여 이곳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카슈미르의 스리나가르는 천상계곡이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호숫가에 지어진 수천 개의 보트 호텔은 이제 관광객을 유혹합니다. 말하자면 그 배, 그 선상 호텔이죠. 말하자면 선상 호텔. 고대 시대부터 왕들의 여름 궁전으로 사용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카슈미르는 제4차 결집과 대승불교의 산실이 됐는가? 카슈미르는 일찍부터 고행자들의 낙원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지금은 파키스탄 지역이지만 탁실라에는 기원전 6세기부터 유명한 이제 교육기관이 있었고 인도 전역의 왕자들이 이곳으로 유학을 올 정도로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스리나가르는 자연환경 조건 때문에 고대시대부터 구도자들이 모여들었던 천혜의 쉼터였습니다. 이곳이 불교의 중심지가 된 것은 기원전 3세기 아석화왕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3차 결집 시에 이제 3차 결집은 그 빠딸리푸트라라고 마우리아 왕조의 이제 그 수도 빠딸리푸트라에서 이제 했는데 1,000명 정도의 정통
비구만 인정하고, 그 당시에 뭐, 그 비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진짜, 가짜, 뭐, 할거 없이 그냥 너무 많다 보니까, 한 10,000명 정도는 아마 정통성을 인정받았던 것 같고, 나머지 한 60,000명 정도는 하도 많으니까, 가사를 벗기고 갠지스 강에 수장시킨다는 이제 끔찍한 소문이 돌자, 거의 대부분이 히말라야 산록으로 이제 도피했고, 상당수는 카슈미르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정법을 이제 따르고 수행하는 뭐 진짜 비구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냥 외도, 많은 외도들이 불교의 옷을 가사를 입고 이제 그 왕실에서 주는 밥을 갖다 공양을 받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뭐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기원 전후가 되자 카슈미르 지역의 불교 승가는 교리상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자부의 분파인 설일체 유부, 이 설일체 유부라는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설일체 유부, 설 일체 유부라고 그러죠. 스라바스티바다라고 그러죠. 부파 불교가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살아계실 때는 승가가 이제 단일 승다했지만 돌아가시고 이제 열반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 분파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부파지, 부파. 부파가 이제 여러 개 생겼죠. 그 중에 하나지 말하자면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4차 결집을 했죠. 설일체 유부가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500명의 아라한과 500명의 보살과 500명의 제가 불교 지도자들이 경률론 3장을 카로스띠 문자에 의한 간다리어에서, 말은 간다리어고 그 다음에 글자는 이제 카로스띠 문자로, 카로스띠 문자에 대한 간다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바꾼 겁니다, 말하면. 지방 그, 말하자면은, 지방의 어떤 그 로컬 언어였던, 지방 방언이었던, 간다리어와 카로스티 문자로 기록된 것을 이제 산스크리트라고 그러면은 이제 버머,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그 공인된 언어지요, 말하자면. 그걸로 이제 결집을 하게 된. 4차 결집의 중심은 아비담마의 주석서인 마하비바사의 결집이에요. 마하비바사. 이 마하비바사라는 거는 이제 논서인데, 여기에 모든 불교의 그 진리, 교리, 뭐 이런 것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아주 거기 총, 일종의 그냥 총서입니다. 총서.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만, 이것만 봐버리면은 불교를 전부 이제 관통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의 수준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마하야나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 간다리 본 법화경에서 처음 나타나요. 법화경. 산스크리트 이전에 간다라. 그러나 처음에는 마하야나가 아닌 마하자나. 처음에는, 요즘은 이제 마하야나 대승이라고 그러지만, 대승 불교라고 체계화가 되기 전에는 그냥 마하자나, 큰 지식, 큰 지식이 이제 의미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삼교화태그 비유나 삼승과 이제 맞물리면서 의미 비슷한 이제 마하의 나라로 전환되었다는 이제 설이 유력합니다. 19세기 말 영국령 인도에서, 브리티시 인디아라고 그러죠. 아마디야 이슬람 개혁운동을 이끌었던 미르자 굴람 아마드는 1899년 그의 소논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며, 우리가 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그 주장에 의하면은 유대 땅을 떠나 잃어버린 이스라엘
이스라엘 부족 12지파가 있죠. 전도를 위하여 동쪽 끝까지 나갔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페르시아, 지금 이란, 또 아프가니스탄을 지나서 마지막엔 카슈미르에서 천수를 다하고 자연스럽고 영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 18세부터 32세까지인가요? 30세까지 약 한 그 뭐 오랫동안 그 어떻게 그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생애는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청소년 때에 인도에 갔다 왔다 뭐 그런 설이 이제 돌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죽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인도로 갔다 뭐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근데 상당히 이것이 설득력 있게 이제 책도 나오고 이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사실로 믿고 있거든요. 저자 미르자 굴람 아마드는 기독교 복음서와 이슬람 텍스트 분석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저자는 특히 이슬람의 꾸란과 하디스가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묵인한 내용을 그걸 근거로 제시하고 있죠. 그는 또 그 고대 불교 기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소논문은 이슬람 개혁운동단체인 아마디아에서 발행하는 종교 리뷰에 1902년에서 1903년 사이에 이제 시리즈로 이제 연재가 됐죠. 말하자면. 내용을 잠깐 이제 일번에 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했죠. Resurrection이라고, Resurrection. 로마의 속주인 예루살렘을 떠나,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제 로마 대제국의 이제 속주지 말하자면.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터키의 누사이빈과 페르시아를 통과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부족을 만났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 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무역로가 있거든, 무역로. 저 지중해하고 말하자면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인도 뭐 저기 중국까지 사실은 그 무역로가 다 있었어요. 뭐 이제 나중에 실크로드라고 그럽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길도 없고 막혀 있는 것 같지만은 다 그 옛날에 그 길이 있었어요. 길이, 무역로가. 히브리어를 말하는 고대 근동 사람들로 기원전 11세기에서 7세기까지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던 히브리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고대 유대인의 조상이요. 더 나아가 현대 유대인 정체성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10지족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이들은 기원전 7세기 신바빌로니아 칼데아 왕조의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카스미르에서 정착해 살고 있던 고대 이스라엘인들을 만나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 인도 카슈미르에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10족 족중의 한 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인데 이 주장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아부 라이안 알 비루니입니다. 그는 11세기의 이슬람 교도인 페르시아 학자이자 이제 박식가였죠. 그는 중세 이슬람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학자 가운데 이제 하나로 여겨지고 수학, 천문학, 물리학, 자연과학에 능통한 학자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지금도 여기엔 그 스리나가라에 이제 실제로 가보면은 이 예수님 무덤이 있는 부근에 가보면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도. 교회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 알려진 해, 침묵의 해, 잃어버린 해, 없어진 해라고도 한다는 일반적으로 신약에 설명되지 않은 기간이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거의 공생애의 시작 사이 기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있잖아요. 침묵의 해가 있지 않습니까? 십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
여기도 왔었고 또 다시 이제 못 박힌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이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주장은. 그러므로 이제 카슈미르 스리나가라 예수님 무덤 성지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만년 부활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살았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관광객들이 옵니다. 관광객들이. 그 이상한 거는 그 무덤도 있고 또 거기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어요. 나도 가서 봤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남의 종교도 좀 알아야 됩니다. 남의 종교도. 물론 교리는 물론이고 좀 상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종교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의 종교도 좀 알아야 되고 이제 같이 뭐 공존해야 할 그런 지금 상황에 직면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이제 좀 더 분발해야 되는데 이 전법 포교 같은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교세가 약해지고 있고 다른 종교는 지금 교세가 지금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그 문제도 있지만은 어쨌든 현재 카슈미르 스리나가르에 가면은 예수님 무덤이 있다. 또 그리고 그곳은 한때 불교 제4차 경전 결집 회의를 할 정도로 불교가 아주 전성을 이루었던 곳이 거기가 사실은 알고 보면 한때는 아주 그 불교의 말하자면 연구의 또 수행의 중심지였다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러나 지금은 거기 이슬람 그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자 오늘 인도의 종교와 불교의 13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